안녕하세요. 현아 다육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아침에 옥상에 또 올라왔죠? 오늘 제가 지금 보이는 거 염자죠? 염자? 네, 저 염자가 상태가 괜찮나요? 지금 제가 이 아이를 왜 여기 모시고 왔냐면요. 가지치기, 삽목을 하려고 예, 가지치기 하려고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저희 염자가 이 아이가 원래 처음에 저희가 데려왔을 때는 엄청 입이 풍성한 아이였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온지 1년 반 정도 됐어요. 됐는데 이렇게 입장이 위로만 자라고 양 옆으로 새 입이 나오지 않아서요. 제가 가지치기를 결심을 했답니다. 네, 제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요. 제가 쉽게 가지치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자르지도 못하고. 근데 염자는 예쁜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시도를 하려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왔고 그리고 저희 집 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염자금이고요. 이 아이 염자금. 그리고 여기는 꽃피는 일본 염자. 이 아이는 안할 거예요. 이두 아이는. 그리고 여기 겨울에 저희 집에 거실에 있던 아이인데 못 자랐죠. 보시면 입장과 입장 사이 간격이 넓잖아요. 그래서 못 자라서 여기도 한이 정도 제가 적심을 해주고 삽목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이 아이 두개 아이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칼라 미니 염자고요. 이 아이는 이제 제가 원래 화분을 옆에 지금 진주 먹거리 보이시죠? 거기 화분에 원통형 화분이죠? 거기다가 이제 작년 이번 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 아이가 좀 물마름이 안 좋은 화분이라서 제가 진주 먹거리는 물이 좀 있어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커서요.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항아리 화분은 염자에다 심어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아이도 지금 염자 보시면 칼라 염자인데 엄청 지금 위로만 뻗어 있지 양옆으로 수영이 안 접혀 있잖아요. 입장도 안 나오고 제가 좀 말을 못해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길쭉길쭉 위로만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입장이 좀 염자는 동전 모양이어서 좀 동그랗게 해서 좀 큼직큼직해야지 예쁜데 그런 모양이 아니라 엄청 작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단 제가 결심한 거는 삽목해서 아이 얼굴들을 좀 얼굴 수를 늘리고요. 수영 좀 예쁘게 가다듬으려고 좀 늦었어요. 좀 이른 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게 된게 다행인지 싶어요. 왜냐면은 여름에 하면은 더 위험하니까 제 생각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을 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염자 키우는 법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여름에 뜨거운 햇볕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물은 마르게 줘야 되고요. 물마름이 있어도 되니까 물은 마르게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염자는 복을 불러 일으키는 돈을 모으게 한다는 재산을 불러 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입 모양이 동전 모양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염자는 몇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나마 좀 풍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염자를 몇 아이 데리고 왔고요. 이 염자하고 이 염자하고 다르죠. 칼라 염자랑 일반 염자입니다. 여기 아이는 색깔이 이 아이는 검붉은색으로 변해요. 작년에 이거 햇볕이 안 나서 이런데 지금 이제 이 정도 잘라주고 제가 이제 방근을 옥상에다 올려놓을 생각이고요. 여름에는 저희 집 시원한 안방 창가 그늘로 갈 겁니다. 여름이라 해서 그냥 바로 초여름이 아니고요. 뜨거운 여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지치기 한번 해볼게요. 싹둑딱 싹
싹둑싹둑 자를 겁니다. 이번에는 과감하게 제가 아이들을 좀 못 자르는데요. 적심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병이 났거나 아니면 화상을 일으켜서 도저히 못 볼 지경이면 제가 잘라주는데, 지금 저희 집 어제 소개해드린 미치유리대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아이들 수영을 위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소독. 저는 이걸로 닦아줍니다. 이게 병원에서 쓰는, 우리 현아가 병원에 있거든요. 현아가 쓰는 알코올 솜인데요. 이거 이제 주사, 저한테 이제 아이가, 저희 딸이 놔줄 때 쓰는 소독 솜이에요. 알코올 솜. 이걸로 가위를 닦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가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안 닦아도 별일은 거의 없다고들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혹시 세균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소독을 해줍니다. 보이시죠? 여기 가위. 이 가위도 약상자에 들어있던 가위예요. 이 가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위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지금 보이시는 염자, 중형 염자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싹둑싹둑 가까이 자를 겁니다. 어느 정도 자를까요? 이렇게 보시면 입장 몇 개만 남겨놓고 자를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사이에서 옆에 양옆에서 이제 저기 자구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제가 상토에다가 심어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키우고 다육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자르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다 자르면 여기 옆에서 자구들이 나오면 예쁜 수영이 만들어지겠죠. 자, 안 보이시죠? 빨리빨리 할게요. 처음 이렇게 잘랐을 때는 이제 보기가 안 좋겠죠. 뭐 없으니까 입장들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예쁜 수영으로 변할 걸 기대해 봅니다. 계속 잘랐고 여기도 잘라주고. 그러면 남자 아이가 여기에서 이제 뿌리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심어주면 개체수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보기는 좀 싫어요. 그죠? 여기는 어디로 잘라줘야 되지? 요놈 데는 얼굴이 너무 없는데요? 입이? 어떡하지? 여기를 잘라줘야 돼. 그냥 자를까, 이렇게? 짠, 나올 거예요. 옆에서 나오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쨍하죠?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적심을 이렇게 해준 상태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아이는 이제 상토에다가 제가 꽂아줄 거고요. 이 아이는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아이 다음에 아이는 이 아이로 가겠습니다. 이 아이도 염자고요. 이 아이는 칼라 미니 염자입니다. 이 아이도 약국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여기 이 부분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이 아이도 제가 데려온 지 제일 처음에 데려온 아이거든요. 염자도.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많이 웃자라지는 않았는데 예쁜 수영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자르는 거를 결정을 하였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아이 적심하고 새입이 나올 때 그때 또 영상으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제가 다육이 키울 때 적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 봤잖아요. 근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어렵게 키웠는데 이거를 가위로 싹싹 자르니까 아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는 저도 왜 그런지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이 또 적심하셔서 보여주잖아요. 나오더라고요. 진짜 세입이 이렇게 초보분들 특히 힘드실 거예요. 저처럼 저런 아까워서 못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뭐 나무를 채취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도 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옷 자랐어요. 이 자란 이만큼만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염자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두 개나 있고 아기 염자요. 아기 염자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옥자란 부분은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됐죠? 됐고 이 아이는 2,000원에 제가 동네에 저기 어디서 샀지? 우연히 이 아이도 우연히 사온 아이인데 작년에요. 많이 컸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엄청 작았거든요. 이 정도 된 상태였었어요. 이 정도 보이나요? 이 정도 상태였는데 지금 이렇게 이만큼 자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아이도 하겠습니다. 자란 거 보이시죠? 보이시나?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웃자랐잖아요.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가 이렇게 넓어서 이 모양이 동전 모양이라서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염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염자 가지치기 적심 다 했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커 나가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해요.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떡하냐면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 토분에 상토를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여기다 이제 좀 스프레이를 해줄 거예요. 여기도 토분에 물마름이 빠른 아이죠. 이런 아이들은
이런 화분은 여기에다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살포시 놓아줄 겁니다. 이렇게 입장을 좀 뗄게요. 입꽂이도 된다고 해요, 염자는. 이렇게, 같이 떨어지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말리고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임시 방편으로, 해서 키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뿌리를 내리기 위함이거든요. 뿌리가 좀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분에, 자랄 수 있는 분에,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놓고, 뿌리가 나오기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나? 이렇게 해야 되네.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염자가 입꽂이도 잘 되고요. 적심하면 적심하는 대로 다 자라고 거기에서 입장도 잘 나오고 키우기는 쉬운 아이라고 인터넷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이렇게 개체수 많이 늘어나겠죠? 50개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도 칼라 염자로 해볼까요? 칼라. 큰 화분에서 제가 적심을 해준 적심 삽목. 삽목은 목대를 잘라서 심어주는 게 삽목이고, 적심은 입장을 조금 띄어서, 입장, 가운데 입장을 띄어서 다시, 심어주는 게 적심이고, 그렇답니다. 아직도 많이 있네요. 화분을 더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 내림을 확인하고 심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이렇게 보일까요? 이렇게. 이거 안 보여? 이렇게 남았고요. 이 아이들은 다른 화분에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염자 제가 적심하고 삽목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날씨가 덥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거든요. 아이들 지금 목마름이 엄청 심한 아이들이에요. 이번 비를 맞고 더 성장할 수 있겠죠? 그 모습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 만나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봬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